봐봐 잠깐만 봐봐. 여보세요. 어 여보. 어. 어 진영이 형이랑 천수랑. 어.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과추 형이 오셨어. 과추 형. 아 반갑습니다. 과추 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맞습니다. 아 제가 왔어요 제가. 예. 예, 예. 아. 진짜 저희 집에 오셨어요. 예 맞습니다. 아우 집이 크고 좋네요 진짜. 예. 아주 커요. 여보 근데 과추 형이 우리 저거 과상을 받았단 말이야. 과상. 내가 여기서 뭐 1등 했어! 일단 나한테는 1등이 아니어서 약간 2차 면허가 아 근데 목소리가 지금 아니, 화가 났어 지금 실사용자분께서 이렇게 실사용자 그냥 제국기 목소리 자체에 불신이 가득 차 있어 화가 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. 아니 화가 이게 화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박준영 씨가 1등을 했으니까 저 앞으로 기대 많이 해도 돼요? 아 당연한 거죠 네네 네. 안 느끼는 거지 근데 저는 첫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딱 느낌 나오셨죠 근데 어, 비뇨의학과 의사 기준에 네네. 정력의 기준이 뭐예요? 정력이 좋다는 말은 딱 준비됐을 때 오늘 딱 신호문 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충분히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다 되어 있는 게 정력이 좋은 건데 그 운동선수 안에서 한번 유행인 적이 있어요 팬티를 안 입으면 정력이 세진다 저도 한참 안 입고 안 입고 다녔어요 제까지도 안 입었고 저도 노팬티예요 저도 나도 노팬티야 근데 왜 안 입으시는 거예요? 저는 일단 팬티 라인만 나오면 라인.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청바지 입으면 청바지만 입었어요? 네. 저 아, 모든 거에 그냥 팬티를 안 입었어. 왜냐면 꽉 끼는 게 안 좋다고 해서. 다 부질없어요. 다 부질없어요. 다 부질없어. 다 부질없어요. 다 부질없어. 우리 실천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어. 최근까지도 노팬티 하잖아. 최근까지 하다가 부질없는 것 같아서. 아, 본인도 부질없었다. 아, 최근... 본인도 부질없었다. 아니, 주변 부질부질한, 주변에서 부질없다고 하니까. 최근에 입어요. 최근에 입었네.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, 이론적으로. 솔직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좀 즐겼다고 문제가 생기느냐,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. 그거 생겨서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거 안 해도 문제 생겨, 그러면.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, 전혀. 아, 다녀 없다. 스트레스 받지 마라.